안녕하세요, 이기쁨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지연입니다. 아, 지연 씨, 요즘 날씨가 너무 덥지 않아요? 맞아요. 너무 더워서 골프 치기도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이런 날 시원한 에어컨 아래서 스크린 골프를 치는 건 어떨까요?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기쁨 씨. 네, 근데요, 여름 폭염보다 더 뜨거운 열기가 지금 어딘가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뭐 때문인가요? 다름 아닌 바로 GC의 2017 골프클럽 리그에 본격적인 게임의 막이 올랐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그분들을 만나보고 대회를 감상하실 텐데요. 20일간의 대장정 속에 480여개 클럽, 1000여명들의 선수들이 5,800회의 지역별 예선 라운드를 마쳤고요. 드디어 각 클럽 상위 4명의 스트로크 성적 합산 순위를 통해 본선행 클럽이 선별됐습니다. 1부 리그에서는 서울 18개, 경인 30개, 충청 12개, 전라 12개, 경상 24개 클럽 등 총 96개 클럽이 오늘 전국 각지에서 동시에 경기를 치른다고 하는데요. 네, 수많은 아마추어 시뮬레이션 골퍼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그리고 경쟁자들에게는 쓴맛과 좌절을 안겨주고 당당히 본선 무대에 오른 팀과 선수분들. 오늘 만나볼 클럽은 서울 A그룹 두 팀인데요. 그 주인공은 작년 2016 리그에서 종합 3위의 성적을 거둔 또래 골프클럽과 왕성한 동호회 활동으로 유명한 SB 골프클럽 2! 바로 이 서울을 대표하는 양대 클럽이 3대3 빅매치를 치른다고 하는데요. 와, 과연 어떤 팀이 우승을 향한 문턱을 넘고 우승을 할지 정말 궁금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그 열기의 현장 속으로 함께 빠져보시죠. 네, 저는 지금 서울 본선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망우 네오 골프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또래 골프클럽 선수들이 경기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모습으로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지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혹시 이곳이 또래 골프클럽 팀 맞으신가요? 네. 네, 혹시 이곳의 클럽장님이 누구신가요? 여기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또래 골프클럽 팀 간략한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또래 골프는 서울 및 수도권의 아마추어 골퍼들의 순수한 친목 모임이고요. 네. 또래라는 이름을 지은 이유는 어떤 모임에서 봤는데 모르는 사이에서도 나이가 같다는 공통점 하나만으로도 금세 친해지고 유쾌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모임이 그런 유쾌한 실력에 상관없이 누구나 어울릴 수 있는 모임이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또래 골프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네, 오늘 경기에 임하시는 또래 골프 클럽 팀원분들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피닉스님, 또래 기원님, 이민기님입니다. 팀원 중에 에이스가 있으시다면 누구실까요? 세 선수 모두 개개인은 다른 클럽이었다면 에이스고 당연히 주장급 실력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온화하게 생기신 피니스님이 주장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온화하게 생긴 사람입니다. 오늘 에이스로 지목되셨는데요. 오늘 경기 임하시는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전국 4위까지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여유롭고 더 편하게 경기만 하면 다른 상대팀을 수월하게 이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래 맞고 화이팅! 네, SB 골프클럽 만나보겠습니다. 네, 클럽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SB 골프클럽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골프는 싱글, 인생은 번글이라는 네, 골프시고요. 네. 네, 저희 SB 골프클럽은 40명의 인원으로 네, 골프는 싱글, 인생은 번글이라는 뜻으로 만들어진 클럽이고요. 모두들 다 열심히 잘 치시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싱글, 번글 클럽.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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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 팀이 아주 막강한 팀이라고 들었어요. 작년에도 아주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 하는데요. 전 대회에서 뭐 상위권에 진출하셨던 분들이라고 들었으니까 뭐 긴장만 안 하면 저희도 뭐 무난히 이길 거라고 자신합니다. 자신감 하나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네. 네, 자신감 하나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처음 나간 동생들도 있고 해서 조금 집중해서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잘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응원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카메라 앞에서 경기하는 게 처음이라 좀 긴장이 되지만 열심히 하면 여태까지 했던 대로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기는 경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클럽에서 지금 막내로 지금 있는데요. 뿌잉뿌잉! 잠시만요. 즐기면서 재밌게 그리고 막내의 패기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친구야! 방금! 화이팅! 네, 김동욱 선수 티샷 아이언으로 티샷을 했는데요. 신희준 선수, 이 선수는 약간 긴장을 하더라고요. 많이 보이네요. 긴장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는데요. 네, 여자 선수. 네. 굉장히 거리가 많이 나가셨어요, 이번에. 네, 피닉스님 티샷 하셨습니다. 에이스 치셔서 근데 기대되는 선수인데요. 굉장히 잘 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아주 리더답게 비장합니다. 네, 맞습니다. 오, 다 그린 위로 네, 올라온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또 숨은 에이스죠. 또래기원님. 근데 또 스코어를 굉장히 잘 줄이셨어요. 오, 아깝다. 네, 이게 지나가는 컷입니다. 좋아, 괜찮아. 여기는 분위기가 되게 좋은데요? 제가 먹거리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마실 것도 많이 주시고. 버디 컷이에요, 지금. 스코어에 빨려 들어가서 들어왔는데요. 첫 타로부터 버디. 하이파이브도 해주시고, 네. 네. 자, 팝업. 긴장하셨는데. 금방 또 잘 하시더라고요. 감독이 제일 안 쳤어요. 피닉스님 시작하셨고요. 갤러리가 굉장히 많네요, 저쪽 팀은. 맞습니다. 굉장히 그 동호회분들이 많이 다 오셔가지고 응원도 해주시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분위기가 네, 너무 좋았어요. 티샷. 티샷 약간 왼쪽으로 갔어. 안 돼! 안 돼, 안 돼. 다행이다. 오비는 안 났어요. 오비 네, 안 났죠. 다행이. 그렇죠. 또 장타를 치시는 이민기님. 또 쇼트홀에서도 또 나는 정확한 모습을 또 보여주셨는데요. 팀 근처에 진샷 보여주셨고요. 또 또래기원님 부드러운 스윙으로. 스윙 굉장히 좋으세요, 또래기원님께서는. 와. 네, 가까이 붙이는 샷. 나이스. 이렇게 저희 팀이 좀 연령 네 저희 팀보다는 좀 연령대가 있으시죠. 또 팀워크가 굉장히 좋으시더라고요. 또 한 스코어를 또 잘 내시면 또 일일이 또 하이파이브를 또 해주시고 하이파이브는 또 시간이 많이 가더라고요. 괜찮아. 괜찮아. 네. 괜찮습니다. 이 정도. 이따 까는데 들어가나요? 롱팟! 아쉽게도. 너무 길다, 너무 길다. 어디까지 가? 내리막인가요? 지금. 어떡해. 샷 미스는 별도 금방 들어가나요? 3퍼. 아쉽게 보기를 기록했습니다. 막 들어가네. 나이스 버디. 또래기원님께서 버디를 또 기록하셨고요. 시비가 이렇게. 되게 진지하시네요, 이분들은. 또래기원님께서 또 버디를. 버디가 도대체 몇 개가 나왔나요? 저희 팀 정말. 시무룩 하시죠. 들어가나요? 들어갈 것 같아. 아쉽게도 네. 긴장을 많이 하셨나봐요. 많이 하셨는지. 자, 에이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을 또 외쳐주시고요. 1대1로 동점인 상황이죠. 네. 스퀘어 3번 홀 파3 홀이고요. 좋아 좀만 들어가라. 나이스 샷.
김동욱님이 샷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어. 근데 약간 한 번에 훅 망가지는. 되게 연령대가 높으시잖아요, 저희 팀보다는. 네, 네. 그렇죠. 구력은 무시할 수가 없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맞습니다. 네. 자, 힘. 근데 상대 팀 클럽장님이 굉장히 미인이시네요. 그렇죠. 아, 이 포트 들어가면 안 돼. 아, 아쉽게도 많이 지나가는데요. 네, 다행입니다. 과연 다행일까요? 저희 넣었어요. 지금 아닙니다. 저희가 또 만회할 수 있는 홀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또 에이스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겼어. 아니에요. 금방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에이스신 페닉스님 티셔츠 하셨고요. 티셔츠 페어의 안착률이 우리나라 아니에요. 아니야? 괜찮습니다. 이 카트돌을 타고 내려가면서 제가 카트돌로 협찬받았네. 그쵸, 협찬받았죠. 돌래기원님 티셔츠 하셨고요. 네, 페어의 안착률이 굉장히 높으세요. 거리가 안정감이 되게 많이 나가시네요. 네, 맞아요. 안정감도 굉장히 있으시고 특히 이민기님이 정말 장타자세요. 벙커에서 야구 선수 출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와, 나이스 온. 벙커 지금 페어웨이 벙커에서 올라왔어 지금. 감동받는 표정인데요 지금 씨. 굉장히 클로즈업 보여주시는데요. 어프로치 샷이 굉장히 날카로우세요. 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 안 돼. 컨시드. 잘하시네. 보이시죠? 이런 설거지. 설거지라고 하죠. 근데 이렇게 손쉽게 벙커에서 그쵸. 벙커를 나눠서 버디를 나눠서 해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냥 홀을 이기는 게 중요하니까. 저희 실력 보이시나요? 실력 보이시나요? 실력 보이시나요? 이글. 와, 독수리가 날아다닙니다. 독수리 처음 보시죠? 저희 팀만 봤을걸요? 이글이 없었네요. 그렇죠. 저희 팀만 봤습니다. 금세 또 2대2로 그 만드는 또래 골프 팀. 네. 이글을 잡으신 또래기원님 티샷. 5번을. 굉장히 샷이 정말 안정적이세요. 우리 또리골프 팀이. 잘 치시네요. 다들 스윙이 되게 좋으세요. 네, 맞아요. 프로 못지않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정페어의 정중앙에 안착시키는 이민기님. 세컨샷. 우리 원하는 자리야. 이러면 안 되는데. 정말 그 거리감이 굉장히 좋지 않으신가요? 피닉스님. 그렇지 않으신가요? 왜 이렇게 다 나이스, 넣지? 나이스 버디. 버디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요. 역시 에이스답게 저희 보이시죠? 하이파이브 끝까지 하시는 거. 네, 이제 선으로 SB 골프클럽이 한 홀 지고 있지만 네. 모르는 거죠. 저희가 또 이길지. 아주 티셔츠 시원시원합니다. 굉장히 여성분이라 또 굉장히 돋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가자. 들어가면 돼. 들어가면 돼. 들어갔어. 보셨죠? 아닙니다. 진짜 춤 추시는 거 봐. 이게 또 개인 스코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팀 스코어가 중요한 거잖아요. 어떤? 나이스. 저희 지금 이거 만만치 않은데요. 좋아 보여. 힘. 아깝습니다. 네, 컨시드 파. 안 돼! 저희는 여기서 넣죠. 나이스 버디. 버디가 지금 몇 개죠, 이 팀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또 한 번에 버디 만들어내면서 보시죠, 우리 클럽장님 굉장히 신나신 모습. 제가 또 이렇게 하이파이브도 매홀 팀워크를 다지면서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자, 7번 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 파3죠? 괜찮습니다. 네. 저희 또 피닉스님께서 굉장히 어프로치에 굉장히 능하시기 때문에 금방 또 만회하실 수 있습니다. 또래기원님 티샷인가요? 또래기원님 티샷이 네, 나이스 올라왔고요. 네. 방향감이 정말 좋으세요. 네. 다음은 이민기님 티샷. 이렇게 다 쭈루룩 가 있어. 근데 이민기님만.
아, 네. 근처까지 갔어요. 괜찮습니다. 네. 저희 또 다른 두 분이 또 네, 이정훈 님 스코어 만들어 주시면 되시기 때문에. 그렇지. 오! 나이스. 진짜 잘했어. 역시 여자분은 성감각이 굉장히 좋으신 거 봐요. 섬세하세요. 자, 롱펏. 이거 조금 컸는데? 이 정도는 컷시드. 다행이다. 어깨 나왔어, 어깨 나왔어. 안도의 하이파이브. 아무도 기대를 안 하고. 야, 난 당일에 다음 퍼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1점 만에 붙었어. 네. 이제 긴장이 슬슬 풀려가고 있어요. 네, 맞아요. 신희준 님이. 아쉽게 아, 놓치는. 네, 아쉽게 놓치진 않았네요. 한참. 아닙니다. 아쉽게 놓치는. 네. 또랭크 님. 들어가자, 하나. 하나 들어가도 된다. 들어가도 된다. 들어가도 된다. 아, 네. 아까 이런 게 아깝죠. 아니, 어디까지 가냐? 너무 내려가는데요. 내리막 타고 좀 공이 많이 미끄러져 내리는 모습인데요. 네, 저희 팀은 침이 바짝바짝 마릅니다. 아, 이걸 이렇게 쳐줬어야 되는데. 당근가요? 아니, 나도 이게 탑 퍼팅이야 지금. 에이스님 또 네. 됐습니다. 흔들리지 않네요. 이렇게 머리를 때리시는 모습. 네, 김동훈님의 실수로 아주 저희 팀이 또리 골프 팀 아주 멘탈을 SB 골프2의 멘탈을 지금 당이 떨어지셔서 그래요. 아, 그런가요? 김동훈님이 저희가 좀 먹을 게 많았죠. 당 투자할 게 많아서 아깝게 비겼습니다. 7번홀 파파이브. 네, 8번홀. 네, 파파이브 굿샷. 귀걸이가 정말 많이 나가요, 이거. 아, 정말. 여성. 플레이가 정말 안정적이신 것 같아요. 거의 200m 정도 나오세요. 와, 좋아. 거리가 진짜 많이 난다. 귀걸이, 네, 200m 나오네. 어마! 어디 가? 안 돼. 아, 가시죠. 아, 오비 났어. 가셨어요. 진짜. 옆으로, 옆집으로 가셨네요. 이게 왜 그러냐면, 바로 쏘려다가, 여기가. 욕심이 좀 내셨어요. 네, 욕심 내셔가지고. 옆집까지. 김동욱님이 거리가 좀 많이 났어요. 그죠. 장타단은 또 그럴 수 있죠. 아, 이 옆으로 치고 보이시죠? 어마어마한, 이 섬세한 손감각. 이민기님, 퍼팅. 에이프럼에서 했죠. 오. 그쵸. 조금 짧은데요. 나이스 버디. 이민기님도 점점 이제 감각을 찾아오고 계세요. 네. 아, 나이스. 나이스 버디. 버디가 지금 계속 나오네요. 저희가 다 이렇게 손을 대기하고 있어요. 하이파이브를 저희 팀만에. 손이 아프셨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 클럽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힘 빠지니까 우리 하이파이브 조금만 하자. 2대5로 앞서가고 있는 뿌리고프팀입니다. 아, 저희 팀 지금 너무 분위기가 안 좋아. 굉장히 의상과 벽은 굉장히 밝은데 분위기가. 네. 전환점이 필요해요. 화이팅! 오! 아니야, 거리가 많이 나가시기 때문에. 과연 아, 빠졌군요. 네. 아. 그렇지만. 이 이상에서 저희 또 페이스님께서 이 안정적인 티샷 보이시죠? 모르는 거예요. 저희 김동욱님 해저드에 빠졌지만 잘해서 파를 할 수도 있잖아요. 지켜보세요. 아, 이것도 좀 위험한데? 해저드. 같이 해저드. 할 말이 없는데요? 그렇지. 합법. 가자. 오, 됐어. 나이스 파. 해저드 빠지고 파하는 거 보셨죠? 세이브 인정합니다. 네. 세이브 인정합니다. 엉덩이를 막 때리시고 난리가 나서. 굉장히 좋아하시는데요. 근데 이렇게 해저드에 빠지고 이런 샷을 하면 이런 스코어를 내면은 분위기가 이렇게 전환이 되잖아요. 그쵸. 그 와중에 저희 또 버디를 하네요. 아니, 나비가 저희는 정말 잘 보이죠. 나비가 안 팔고 좋은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희가 전반적으로 또 잘하기 때문에 네. 스코어들이 나이스. 파. 나이스 파. 지금 모르는 겁니다, 아직. 아까 해저드에 빠지셨기 때문에 버디. 오, 이것도 들어가? 버디 팟. 들어가. 오, 들어갔다. 보셨죠, 버디. 나이스. 저희 지금 저희 긴장해야겠는데요, 소리 골프 팀. 점점 경기력이 살아나는 것 같. 드신대요. 이것도 아마 버디 퍼실 거예요. 와, 퍼시군요. 네. 파 두 개, 버디 하나.
야, 네가 완전 잘했어. 머리를 자꾸 때리시는데요. 아, 여기서 고기를 하셨어. 또 치명적이긴 하네요, 네. 고기퍼. 하지만 저희 또 후반에 네. 아, 많이 남아있죠. 3대 5. 저희가 한올 이겼습니다. 네, 전반 9이 끝난 현재 또래 골프팀이 투업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역시 에이스는 에이스다운 실력을 보여주셨는데요. 남은 구간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최대한 집중력을 좀 끌어올려가지고 그 남은 홀을 최대한 빠르게 한 15번 홀 안에 끝날 네. 수 있게끔 해보겠습니다. 또 숨은 에이스가 또 한 분 계셨는데요. 5번 홀 이글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이글 할 때 기분 어떠셨나요? 아, 그 제가 이제 붙여서 이제 버디를 할 생각으로 한 건데 참 이게 뭔가 공을 다 잘 맞아서 고맙고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 홀로 딱 빨려드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지금. 네, 또 이민기님 하면 또 거리를 빼놓을 수 없죠. 또 175m인데 9번을 잡으셨어요. 거리가 정말 많이 나시는데 네. 거리 비결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이제 비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이 클럽 리그에서는 크게 뭐 영향이 있는지는 잘 좀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고요. 지금 어쨌든 저는 팀의 막내로서 지금 네, 저희 형님들을 잘 따라가면서 네, 분위기 메이크 그 역할을 제가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래 골프 화이팅! 그 나인홀이 끝났어요. 네, 오늘의 샷 감이 어떠신가요? 오늘 샷 감은 나쁘지는 않은데 저희가 카메라도 있고 대회 경기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도 좀 오락가락 하는 것 같긴 한데 좀 최대한 잡으려고 처음에 좀 긴장하셨나요? 네, 긴장을 너무 많이 해요. 이제는 다 풀리셨죠? 너무 풀린 것 같은데요? 네. 뭐 예상하고 있는 대로 다 잘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지금 투다운이에요? 일단 워낙 강팀이니까 최대한 비슷하게 가려고 노력을 했는데 지금 3 다운까지 벌어졌다가 마지막 9홀에 잡은 게 조금 저희 쪽 분위기를 갖고 올 수 있는 영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맞아요. 힘을 갖고. 오늘 어떻게? 네, 아, 그죠. 그냥 너무 못하고 있어서. 네. 거리가 되게 많이 남으시는 것 같아요. 아니고 네, 지금 아이언이 좀 안 돼서 근데 좀 제가 후반에 좀 집중을 해서 쳐야 될 것 같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동욱 씨는 초반에 엄청 잘 치다가 버디를 아까 두 개, 세 개 하셨죠? 처음에. 그게 문제였어요. 갑자기 왜 그러시면서요? 한 번에 모든 걸 다 썼더니 후반에 조금 무너졌는데 약간 9번 홀에서 그 14m짜리 퍼트 넣어주잖아요. 완전 잘했어요. 분위기가 거기서, 이제 전환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서부터 이제 저희가 끌어와가지고 제가 전반 처음 칠 때처럼 확 끌어당길 테니까 몇 시간 가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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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십시다. 화이팅! 화이팅! 산설해, 뭐하는 거야 지금 너 애들 데리고. 산설해, 죽는다 너 내가 잡는다. 조심해라. 우리 화이팅 할 거야, 산설해. 정아, 아니 사랑하는 친구야. 나름대로 레이드로우 친다 하길래 첫 게임이고 그래서 최대한으로 집중하고 쳤거든? 후반에서 더 집중해서 칠 거니까 좀 차이가 나더라도 이번만은 이해해주라. 사랑한다, 친구야. 네, 후반 경기 시작합니다. 네, 장충전은 좀 하셨나요? 네, 그럼요. 저희 초콜릿 엄청 먹었어요. 아니, 초콜릿 드셨는데 어떻게 오비가... 초콜릿 먹었는데 힘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그래요. 힘이 들어가가지고 너무 힘이 들어가가지고 오비가 났어요. 지금 초콜릿 드시고 계신 거야. 오, 이거 들어갈 것 같아. 옆으로 살짝 아까워 진짜. 그래도 파 힘도 내셔야겠는데요. 제가 후반홀에도 제가 또 만만치 않기 때문에. 아, 보이시죠? 이 어마어마한 어프로치 보이시죠? 역시 이민기님께서 감각이 살아나고 계세요. 어프로치로 또 버디를 만드시는 이민기님입니다. 이민기님이 이 팀의 복병 아니었나요? 아닙니다. 또 각자 역할이 있기 때문에 팀플레이잖아요. 3대 6. 11번 홀. 좋았어. 부드럽게 스윙을 하시네요. 굉장히 네. 스윙이 좋으신 것 같아요. 페어웨이에 잘 갔습니다.
됐어 됐어. 샷. 지금 샷. 지금 들어. 들어. 샷. 이민기 님 샷. 장 찾아줄게. 세컨샷이 많이 나와. 얼마 안 나와. 보이시죠? 260m가 넘습니다. 얘 장타 대회 나가도 될 것 같은데. 한번 섭외해 볼까요? 또래기연님 티샷 또 안정적으로 네 페어웨이 네 안착했습니다. 벙커에서 아, 나이스 온 나이스 아 좀 아, 그만 가야 돼요. 더 가. 네, 네 나가진 않았고요. 다행히 네요. 또래기연님 세컨샷 제 집중하는 표정 보이시죠? 나이스. 거리감이 굉장히 좋았어요. 좋다. 힘내라 힘. 티 오른쪽 팔에 싱글벙글이 써있네요. 네네. 싱글벙글 저희... 하셨나요? 싱글벙글이 SB가 왜 SB냐면 싱글벙글의 SB입니다. 하셨나요? 전반 올해는 좀 싱글벙글 하는 모습이 나름 싱글벙글 즐겁게 쳤습니다. 그치. 나름 이런 가자 가자 바람이 여기서 좀 불어줬으면 들어갔을 수도 아쉽네요. 있는 것인데 아쉽지만 저희한테 굉장히 조금 팝업 네. 그래도 저희는 희망을 잃지 않고 계속 즐겁게 저희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임기님 골프는 즐겁게 쳐야 되잖아요. 그쵸? 좋아 좋아 가요? 안 들어갔다. 나이스! 보이시나요? 임기님의 힘찬 화이팅! 나이스 버디. 이때 정말 손이 아팠어요. 임기님께서 힘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또래 골프팀이 오늘 운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골프는 운도 많이 좌우하잖아요. 맞습니다. 운빨이라는 말인가요 지금? 또래 골프의 저희가 운도 실력이라는 말씀 아시나요? 안 돼, 잘 굴러들어. 나이스 홈! 이민기님 아우리 샷이다 이거 좀 살짝 크게 해도 좋아 샷? 좀 괜찮습니다. 또 퍼터에서 또 감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피닉스님 네, 김동님 파킹! 오! 들어갔습니다! 버디 아, 나이스 버디 진짜 초콜릿 먹고 힘내셨어요. 너무 초콜릿의 힘이 늦게 나타난 거 아닌가요? 네. 후반에 조여올 겁니다. 또래 골프를. 저희는 또 방어하고 있겠습니다. 조심하고 있겠습니다. 이민기님 파팅. 파팅이 들어가나요? 안 들어갈 것 같아. 안 들어가. 알겠습니다. 컨시드 파. 이민기님이 이때부터 약간 시무룩하셨어요. 네, 이민기님이 약간 저때부터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무슨 일까지는 아니고요. 네. 무너지더라도 체력이 딸리셨나? 아닙니다. 이 티샷 보이시죠? 이 어마어마한 티샷. 체력은 딸리지 않았습니다. 드라이버 270이 넘네요. 티샷에만 너무 집중을 하는 게 아닌지. 티샷이 다가 아니잖아요. 제가 할 말이 없네요. 이 부분에서 인정합니다. 다시 살짝 왼쪽으로 말리면서 네. 안 돼 협찬을 안 돼. 협찬을 협찬을 제대로 못 받았어요 지금. 이런 데서 리액션 해야 돼. 아마 이 근데 오비는 안 났어요 지금. 아 그런가요? 있는 상황. 네. 하지만 안 돼 한숨을 신희준 선수가 안 돼 한숨을 쉽니다. 다행입니다. 피닉스님 티샷. 굿샷. 페어웨이가 굉장히 좁죠. 좁아서 선수들이 티샷 할 때도 에이밍이 좀 어려울 수 있겠어요. 네. 또래기우님 티샷 세컨샷인가요? 네. 나이스 나이스 보이시죠? 나이스 샷이었어요. 후반에도 살아있는 또래기우님의 날카로운 샷. 또래기우님이 되게 잘 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스윙이 정말 예쁘시더라고요. 나이스 컷. 나이스. 저희와는 다르게 이렇게 하이파이브 하실 분들이 많이 없으시네요. 저희는 네 선수들만 놓고 네. 나이스. 오!
봐요. 아 진짜 아까 심장이 정말 안 좋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으시네요. 팔을 하셨어요 진짜. 이게 중요한 티샷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아까 그렇게 또, 드라이버 멀리 나가도 제가 또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네, 버디 잡으신 거 보셨죠 또래기 언니? 어 비겼어요 이번은. 4번은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따라잡을 수 있어요. 제가 또 열심히 도망가겠습니다. 아, 보이시죠 티샷. 이 티샷 실수. 아, 초콜릿의 기운이 다 떨어졌나 봅니다. 어떻게 나갔어? 괜찮아. 어디 가시나요? 또 옆집 가시나요? 저희는 또 그에 비해서 저희 팀은 아주 안정적으로 쿠시하고 있죠. 지금 정말 상반되네요. 그래도 모르는 겁니다. 쿠샷! 여기 누나밖에 없다. 이제 또. 아유 역시 마스터. 야. 드라이버 치샷이 정말 남자분만큼 멀리 나가시네요. 네, 200m. 저희 다 감탄했어요. 드라이버 샷을. 장점이 많으신 선수 같아요. 치샷은 또 멀리 날리시고 퍼터도 또 네. 굉장히 잘하세요. 네, 아까 오비를 내셨던 김동욱님. 어디 가시죠? 또 나가. 이번 샷은 아까 이렇게 쳤어야 됐는데. 아, 살짝. 전체적으로 샷들이 그래도 조금 밀리더라고요. 다행이네요. 나가진 않았고. 럭키네요, 럭키. 힘내서 또 열심히 하셔야죠. 네. 저희는 또 열심히 도망가겠습니다. 열심히 추격하겠습니다. 벙커샷. 오 좋은데요? 가볼래? 가볼래? 오. 나이스 아웃. 거의 들어갔어. 나이스 버디. 아웃, 나이스 버디. 아 이건 인정합니다. 진짜 이건 진짜 어려운데요. 벙커에서의 샷이 사실 쉽지 않죠. 그쵸. 어느 정도 탈출할 정도 힘도 있어야 되고 감각도 있어야 되고. 어프로치 샷. 아, 한 번 더. 어우, 저희 울 것 같아요. 지금 울 것 같아. 제 표정 왜 이러죠? 너무 심각한데요? 누가 때렸어? 오, 나 진짜. 아우, 저희 심각해요. 수샷이 아주 심각해. 저희 팀 저희 팀 사실 이때부터 조금 울상이었어요. 괜찮아. 아, 가지 않네요. 거기다 하는 게 내리막 다 내려왔어. 누가 때렸어요? 또 숨으시네. 에스미 오피팅. 오르막 퍼시였나요? 저 나온 퍼시 오르막 퍼셔서 아마 덜 갔을 것 같아요. 약간 살짝 짧았죠? 네. 그래도 가볍게 돌아오서 합니다. 그걸 놓쳐 그게 아까 이글 퍼시였어요 사실. 아, 굉장하신데요. 실력이 정말 좋으세요. 이렇게 쉽게 버디를 합니다. 저희 팀 버디를 지금 두 분이 기록했습니다. 신기주님과 이정. 캐리가 굉장히 좋으신데요. 아, 아까 티샷이 오비가 나가지고 그쵸? 아쉽게 보기를 했는데 아쉽습니다. 두 분이 잘 쳐주셨는데. 길러. 내가 어디 저희 막 기운을 불어넣고 있어요. 멋지라고. 왜냐면은 여기서 이런 일이 있었군요. 이걸 넣으면 저희 팀이 져요. 이 홀에서. 이민기님 포팅. 제발 넣지 말라고. 보이시죠? 그게 들어가. 그 와중에도 저희 이민기님은 또 넣으십니다. 네. 4대 8로 SB 골프 클럽이. 홀은 얼마 안 남았죠. 스코어는 4대 8. 15번 티샷. 케이스님, 아 또래기 언니이시군요. 어 하늘이 아주 예쁘네요. 안정적으로 또 케어에 떨어뜨리셨죠, 또래기 언니. 이민기님 티샷. 거리가 진짜 많이 나가시네요. 탄도가. 잠깐만. 근데 이거 잠깐만. 오빈 같은데? 잠깐만. 이민기님. 오빈데요? 오빈가요? 이민기님 여기서 무너지나요? 이민기님. 아 볼을 잃어버리셨네요. 이민기님 다시 한번 아쉬운 마음에 저희 표정이 연습, 아주 굳어졌어요. 어떻게 이렇게 굳어졌죠? 아 이민기님 하실 수 있습니다. 표정이 아주 안 좋네요. 지현 씨가 저희 한 번 더 우리 이민기님 오비가 두 번이나 초콜릿을 한번 드셔야겠어요. 지금 지현 씨가 표정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걱정하고 있는 표정. 아 아주 가볍게
웅그린의 승부겁니다. 내려와. 아, 잘 쳐. 우리 팀 잘 친다. 저희도 열심히 쫓아 도망갈 거예요. 또 4-8이라는 엄청난 스코어 격차. 어떻게 따라잡으실 거예요? 저희가 나머지 홀에서 다 이기면 연장 가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저희가 아마 연장까지는 가지 않게. 오, 집중시신다, 저희. 굉장히 김조하시는데요. 귀엽지 않나요? 그런가요? 아닌 것 같은데. 오, 좋아 보이는데요? 아, 짧다. 이건 좀 짧을 것 같아. 오, 나이스. 그래도 나쁘지 않은 롱퍼신데 잘 치셨어요. 네. 어, 너무 신났어. 야, 지우 이렇게 진동할 수 있어? 나오라고. 이문기님 퍼팅. 신중하게 퍼팅하셨죠? 가야죠. 아, 들어가야죠. 안 들어갑니다. 들어가야죠. 아, 이게 정말. 아, 더블파. 아, 또 우리 피니스님께서 또 만회해 주실 겁니다. 더블파가 나오면 좀 힘들지 않을까요, 이번에는? 나이스! 보이시죠? 저기가 나왔지만 더블파가 있잖아요, 그리고 피니스님께서. 어, 저희도 지금 버디를 기록했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이기는 건가요, 이번은? 글쎄요. 제가 말했죠. 골프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숨은 에이스님, 또래기원님. 이민 키스한테죠. 어, 굉장히 분위기가 아까와 굉장히 다른데요, 전반과는? 그렇죠. 5-8. 그렇지만 나머지 홀들을 다 이기면 승산이 있습니다. 저 이제 세 홀 남았잖아요. 사실 세 홀은 따라잡기 좀 힘들 수 있어요. 벅찰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올려도 퍼팅 굉장히 잘하시기 때문에. 아주 힘차게. 오. 나이스 온.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 본인도 놀랐어. 너무 나이스 샷. 아, 잘했어. 아, 근데 너무 공손하게 하이파이브를 해서. 되게 매너가 좋으신 분이었어요. 저희들도 매너 만만치 않아요. 저희 또 네, 리더 에이스이신 피닉스님 네. 시작하셨죠. 아, 뻥커에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안 들어갔습니다. 저희 피닉스님은 펑크에 들어가셔도 어프로치를 굉장히 잘하시기 때문에. 아, 좀 더 와야죠. 좀 더 와야죠. 아, 저희 김동립. 어, 아깝게 홀컵이 약간 지나갔습니다. 어. 지금 여긴 초상집이네요. 왜 이러죠? 지금 어, 제 표정이 정말 누가 돌아가셨나요? 나이스 어프로치. 굴러가지 말아야죠. 내려가지 말아야죠. 한참 갑니다. 아, 네. 그만. 여기서 3퍼스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그렇죠. 저희 이민기님께서 퍼팅을 또 보여주실 거기 때문에. 오, 들어갔어. 버디. 아, 이거. 버디. 오, 너무 귀여우시다. 굉장히 발랄하신데요? 너무 귀여우시다. 귀여움과 공손함을 네. 같이 갖추신. 좀 생긴 것도 귀엽지 않으신가요? 그렇죠. 기쁨씨 타입인가요? 네. 아이, 그건 아닌데. 네. 단호하시네요. 이민기님 퍼팅. 아, 빠집니다. 됐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저희 팀이 이번 홀을 가져가죠. 네. 아, 18로 저희가 아주 열심히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은 홀은 두 홀밖에 안 남았죠. 18인데 두 홀 다 이기면 이제 연장 가는 거죠. 아닙니다. 이 연장은 빨리 끝내고 집 가셔야죠. 이번 홀. 아, 정말 쫄깃쫄깃하네요. 저희가 아주 맹렬히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피니스님 역시 어. 티샷이 안정적이세요. 딱 페어웨이 중앙에 떨어뜨리시는. 저희 팀도 만만치 않습니다. 굿샷. 저희 신희주님 티샷 한 거 보셨죠? 샷! 그쪽 넓어. 아. 왼쪽으로. 조금 왼쪽이지만 들어옵니다. 네. 아. 평소에 착한 일을 많이 하셨나 봐요. 오비가 안 나고 안으로 들어왔어요. 좋아. 좋아. 나이스. 좋아. 나이스. 저희 팀이 이제
감이 다시 살아나신 것 같아요. 아마 라인홀 더 치셔야 될 것 같은데 따로. 아, 저희가 라인홀 더 쳤으면 아주 과연 그럴까요? 몸이 좀 늦게 풀려가지고. 그것도 실력이죠 사실. 저희 팀은 초반부터 굉장히 몸이 풀려서 버디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민기님 힘내셔야 돼요. 이민기님 기죽지 말으셔야 돼요. 이민기님 약간 살짝 복병 같아요. 아닙니다. 저희는 봐봐요. 다 에이스인데요. 다 에이스인데요. 이민기님 힘내세요. 덩크샷. 탈출 못하는 건가요? 부드럽게 샷을 했는데요. 아, 좀 짧습니다. 한참. 이민기님 화이팅. 이민기님 초콜릿 좀 화이팅. 드셔야겠어요. 저희 간식이 많은데 안 드시더라고요. 오! 굉장히 롱퍼신데. 와. 이걸 넣습니다. 긴장해야 이렇습니다. 긴장해야겠는데요, 쭈레. 위기의 상황에서 저희가 쭈레 골프팀 긴장해야겠어요. 이건 인정합니다. 네. 나이스 퍼팅. 기지를 발휘해 주셨습니다. 롱퍼트를 넣어서 버디. 이민기님, 이민기님 힘내세요. 아, 놓으시면 안 돼요. 안 돼 보여, 안 돼 보이는데. 나이스, 그만. 좋습니다. 아, 나이스 보기. 괜찮아요. 저희는 방금 버디를 했지만. 네. 저희 또 피닉스님께서 보여주실 거예요. 아 그만. 저희는 방금 하나 들어갔어요. 저희 피닉스님도 힘드세요. 이정은 선수님께서 지금 쩡이님 퍼터를 성공하셨고 지금 또래골프팀 굉장히 네, 위험해 보입니다. 신중하게 퍼팅 라인을 살피시는 이번 홀을 저희가 이기면 7대 8이 되죠. 그렇죠. 마지막 홀은 호락호락하지 않죠. 또래기현님 파이팅. 아, 됐습니다. 그만 그만 가야 돼요. 아, 집중력이 좀 흐트러진 것 같은데요. 여기 아닌가요? 차려진 걸 빨리 드셔야 돼요. 드셔서 당 충전을 하셔야 돼요. 남은 18번 홀 힘내셔야 됩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승씨. 아, 저희 이겼어요 이번 홀. 진짜 모르는 거예요 진짜 골프는. 이거 보세요 지금 아까 3대 7 막 이랬는데 참 재밌는 게임이죠 골프. 지금 6대 7대 8. 아, 17번 홀까지 끝났는데요. 저희 팀이 아주 무섭게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난 또 또래 골프 팀 할 수 있어요. 18번 홀 이제 마지막 홀 남았는데 네. 7대 8이에요. 저희가 이기면은 SB 골프가 이기면 연장 갑니다. 샷! 18번은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홀이죠. 중간에 해저드가 있고 또 티샷이 길게 나오면 또 런이 발생하면 충분히 해저드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난이도 있는 18번 홀입니다. 네. 됐어. 남자들이 끊어가야죠. 전략적인 네. 플레이가 필요한. 위험하지만 괜찮습니다. 거리 이겼다가 이때 빠졌어야 되는데. 너무 귀여우세요. 이때 해저드에 갔었어야 됐었는데. 절대 그럴 일이 없죠. 아, 네, 피닉스님. 또 전략적으로 아이언을 잡으시고 또 시샷을 하셨죠. 보이시나요, 저희의 이 전략이? 이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진짜. 아, 아주 샷이 좋아요. 아이언으로 티샷을 하셨습니다. 거리가 있으시다 보니까 아이언을 잡으시네요. 네, 그래도 안전하게 아이언을 넣는 게 좋지만. 너무만 가자, 너무만 가자. 됐어, 누나 됐어. 괜찮습니다. 팝5니까 3홈만 하면 됩니다. 팝5는 사실 장차사에게 굉장히 유리하죠. 그렇죠. 오우. 괜찮습니다. 이민기님 낮은 탄도로. 이민기님이 약간 힘이 빠지셨나 봐요. 아까 한 13번, 4번 후부터 좀 힘드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제 마무리를 남겨뒀기 때문에 또 장타자에게 유리한 18번 파5 홀 이민기님 스코어 지키실 수 있으세요. 힘차게 세컨샷. 가자 가자. 카트만 안 오시죠. 아, 또 운이 좋아요 오늘. 천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네. 착한 일을 많이 해서요. 님 아, 온 그린. 아,
언덕을 막 이 언덕을 타고 내려오는 이 어마어마한 전략적인 샷 보이시죠? 아 지금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닌가요? 저 굉장히 좋아하네요. 제가 사실 네. 다행히 나가지 않았어요. 신희준님. 됐어. 잘 안 맞은 것 같아요. 거리가. 저 또래기호님. 아 이 부드러운 샷. 이 궤도 보이시죠? 정말 똑바로 가는 궤도. 오 나이스 온. 저희 이정훈님께서 멋지게 그리는 공을 올렸습니다. 끝까지 화이팅! 얼마 남지 않았어요. 또래 클럽, 또래 골프팀 화이팅! 여유 있으신데요? 너무 귀엽게 V를 하고 계십니다. 어프로치샷 이민기님. 괜찮아요. 충분히 넣을 수 있는 거리입니다. 아 조금 큰 것 같아. 아, 가자 내려가자 불러가자. 어딜 갑니까? 벙커까지 가야죠. 아 너무 아쉬워하셨어요 이번 홀에서. 세컨샷이 너무 길어. 이 멘탈이 흔들리면 충분히 퍼팅이 흔들릴 수 있죠. 왜냐면은 마지막 홀에서 지금 저희가 7대 8로 한 홀 지고 있는데 이겨야지 연장을 가니까. 아 샷이 어떻게 됐나요? 너무 짧아. 조금 많이 짧았어요. 약간 뒷땅을 맞으셨나 봐요. 이러면 저희 또래 골프팀이 이길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죠. 감사합니다. 뒷땅. 아직 모르는 겁니다. 지켜보세요. 자, 그린이 아주 매우 빨라요. 아니 해도 되냐는 거지. 3m 라이 많이 보고 치면 될 것 같은데. 아니 해도 돼 안 돼 그것만 확실하게. 해도 되지. 그린에서 어프로치. SB 골프팀 굉장히 신중한 전략을 짜고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지금 이번 홀 이겨야 되잖아요. 가려면. 그래서 지금 신희준 선수 공이 그 에이프런에 있는데 지금 퍼터를 지금 선택하지 않고 자신 있는 너무 과감한 거 아닌가요? 어프로치 샷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아니, 너무 과감한 거 아닌가요? 자신 있는 샷으로 해야지 선수가 에이프런에서는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퍼터를 잡는 게 훨씬 안정적인 게 정석이거든요. 과연 아, 생각보다 그린이 안 굴렀어요. 정석은 정석이에요. 퍼터를 잡아야 됐었어요. 긴장한 것도 있고 아, 굉장히 실망하셨어요. 자신이 없었네. 또래기원님 어프로치 준비하시고요. 갑니다. 굴러갑니다. 아 멀어집니다. 그만. 진짜 그만 가야 돼요. 이렇게 되면 저희 팀에게 아닙니다. 아, 모릅니다. 진짜. 그건 정말 모릅니다. 피니스님과 이민기님이 또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 피니스님 퍼팅. 이거 왠지 들어갈 것 같은 갑시다. 그런 들어갑시다. 안 좋은 불길. 아 다행입니다. 아 근데 버디예요. 보이시죠? 이 들어갔으면 이글이었어요. 되게 아쉬워하시네요. 펀시즈 버디, 나이스 버디. 어. 하이파이브 역시 또래기호님 퍼팅. 아 그만. 네 나이스. 네, 마지막 이민기님 파이팅이 넘치네요. 이게 저희 팀의 장점입니다. 저희는 이걸 넣어야 돼요 지금. 근데 이게 있잖아. 정인 넣어야 돼. 굉장히 긴장하셨네요. 네. 여기는 막 내려가요. 여기는 막 내려가요. 화내시는 거 아니시죠? 아닙니다. 저희는 그런 팀이 아닙니다. 굉장히 팀워크 좋은 팀이었어요. 아까 머리도 때리고 애정의 표현이죠 그건. 엉덩이도 때리고. 아니 민기 제가 한 포퍼팅 정도 할까? 우리 이겨야 되잖아. 파파 이겨야 돼. 심중하게 라이를 보고 계시고 전략을 짜고 계신 것 같은데요. 늦장 플레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 정도는 신중한 거라고 볼 수 있죠. 네, 퍼팅 들어가네요. 다리가 굉장히 얇으세요. 길고 얇으시네요. 오, 이거 들어가면 대박. 아,
역시. 어, 어떡해. 너무 신중하셨어요. 이 직감에 의존하시고 딱 직감을 믿으시고 가셔야 됐었는데. 왜냐면 공격적으로 넣으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야 그게, 이길 수 있으니까. 그게 나을 수도 있었는데요. 너무 전략적이셨네요. 퍼터 한 번 더 바로 하시는. 다리 얇은. 다리가 얇은. 김동욱님. 오, 이거 들어가. 나이스 파. 박수. 아니요, 저희 치지 않겠습니다. 저는 웃음 딱 하고 웃는 모습 보고 치겠습니다. 어, 그걸 못해요. 저건 자신 있는데 거기다 못 놔. 많이 아쉬워하시는데요. 네. 어, 아쉬우셔 너무. 하지만 장갑 벗으셨죠. 끝났죠 이제. 울지 마세요. 심각하십니다. 이민기님 신중하게. 퍼팅 라이브 보고 계시는 이민기님 화이팅. 버디 찬스입니다. 아, 여기서 이민기님이 조금 더 실수를 해주시면 좋을 텐데. 저희가 연장을 갈 수 있는 기회가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이민기님한테 거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눈빛 이제. 보이시죠. 퍼팅 신중하게 연습하시고 들어갑니다. 버디 찬스 놓치지 말아야 돼요. 괜찮아요. 아, 됐습니다. 괜찮아요. 펀시스 파, 나이스 파.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민기님만 믿고 있었는데. 경기 끝났죠? 아, 진짜 아쉽네요. 저희 정말 우승. 끝까지 열심히 했는데. 아, 저 감사합니다. 아, 포기하셨네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저기님 어디 찬스? 아, 아까워. 수고하셨습니다. 파로 마무리하는 이정은 선수. 아, 그래도 너무 멋진 플레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희 굉장히, 아까 굉장히 점수 격차가 많이 벌어졌었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저희는 또 추격을 했죠. 스코어를 얻어내고 7대 9로 이겼습니다. 버디가 정말 많네요. 처음에는 즐기자고 생각했었지만 나중에 승부가 좀 생겨서 마지막까지 열심히 따라갔었는데 마지막 골에 저희가 실수를 좀 해서 아쉽게 이런 결과가 많이 아쉽네요. 네, 마지막 골에서 이기면은 네, 우승으로 가는 상황이었죠. 네, 아, 정말 아까운 것 같아요. 사실 아쉬운데요. 다음에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정말 멋진 경기 보여주셨어요. 진짜 저도 1등 공신이었던 것 같은데. 아, 너무 후반에 조금 몸이 풀려서 됐는데 전반에 너무 안 돼가지고 전반이 좀 줄이고 있었다면 조금 더 편안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SB 골프클럽 졌지만 정말 멋진 경기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싱글방대 화이팅! 또래 골프클럽 팀이 SB 골프클럽 팀 2를 상대로 승리를 살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전반에 비해서 후반이 살짝 아슬아슬했는데요. 혹시 우승을 예감하셨나요? 아, 당연한 거였고요. 뭐 선수들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스릴 있게 잘 친 것 같아요. 어, 후반에 좀 샷이 전반에 비해서는 좀 잘 안 돼가지고 좀 당황하고 스스로도 좀 약간 생각이 좀 많아졌는데 다행히 저희 이제 같은 클럽 저희 형님들께서도 잘 너무 네, 밀어주셔가지고 뭐 지금 뭐 몸이 안 좋거나 뭐 지금 보니까 뭐 동생도 그렇지만 이제 또 점점 지나면서 좋아지니까 점점 활명할수록 좋아질 것 같아요. 그냥 뭐 항상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2017년 또래 골프의 우승을 기원하면서 마지막 파이팅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네, 서울 지역 본선 1경기 또래 골프 클럽팀이 승리를 차지하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저희 팀이 정말 마지막까지 맹추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래골프가 승리를 차지했는데요. 졌지만 정말 경기 내용은 좋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긴장 많이 했었죠. 네. 또 남은 경기들, 흥미진진한 경기들이 또 많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또 멋진 경기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